그래요? 배달은 새벽에 저희가 그냥 다 해드려요. 맛있다. 아, 안 가냐? 넌 양맥이지? 아유, 효과 보셨대죠? 둘째 할머니 일주일 전부터 저희한테 신청해서 드시고 계시잖아요. 언니, 목녀병이면은 낮밤 안 가리는 거 아니야? 낮에 자다가도 그러지? 아니지. 칠복할미도 새벽에만 그랬지 낮에는 안 그랬지. 이건 계약 못 시키면 회사 손실도 큰데. 아, 부장님 아시면 또 난리 치시겠네 정말. 나 잘리는 거 아니야? 아, 미쳤다 오냐 진짜. 여보세요? 장 부장님. 저기 오과장, 나 좀 살려줘. 어? 이번에 계약 안 되면 나 잘리게 생겼어. 남자 책임자 원했던 일이라면 내가 정말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어? 오과장. 뭐 그쪽에서 전 그렇게 나오신다면 다시 생각 좀 해보겠지만 저도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 그게 뭔데? 뭐든 오과장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쪽도 여자 책임자로 바꿔주세요. 전 여자 책임자하고만 일합니다. 네, 그럼 내일 봬요. 어머, 정민 씨. 어, 정민 씨, 어제 같이 밥 먹자고 한 말 아직 유효한 거야? 오늘 내가 쏠게. 아니야, 아무것도. 저기 먼저 들어가. 나 오늘 여기서 밤 새야 될 것 같거든? 왜? 또 옆집 여자가 자살했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저기, 사실은. 뭐? 스토커? 애인 있는 남자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몰라요?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나요? 골 들어간다고 골키퍼 바뀌어요? 골 많이 먹으면 바뀌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 둘 사이에 이렇게 들이대는 건 아니죠. 둘이 결혼했어요? 안 했잖아요. 결혼식장에 팔짱 끼고 들어가기 전까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너 단단히 미쳤구나. 난 원래 사랑에 빠지면 미쳐. 이제 곧 그 남자도 나한테 미칠 거고. 뭐? 내가 우리 사랑을 지켜냈어. 정말? 혹시 싸웠어? 무슨 소리야. 난 지성이냐. 말로 했어. 자기가 지켜낸 사랑이라 그런지 기분 좋네. 자기야 사랑해. 앞으로도 어떤 여자한테도 자기를 지켜낼 거야. 어젠 정말 미안했어. 나한텐 정민 씨만큼 나 일도 중요하니까. 누가 들으면 진짜 사귀는 줄 알겠다. 어제 밥 먹자 그럴 때 정민 씨도 그랬어. 아, 그건 스토커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 우리 사귀면 진짜 그러겠네. 아, 나 진짜. 나 밥 안 먹는다. 빨리 밥 차려와. 내가 밥하는 기계야? 여자가 밥 해야지. 그럼 내가 해?
넌 이름이 뭐야? 덕진이요. 덕진이? 그럼 너는? 전 순영이에요. 덕진이는 직업이 뭐야? 전 의사예요. 의사? 그럼 순영이, 순영이 직업 없어? 아니요, 전 탤런트예요. 그래? 그럼 둘 다 직업이 있네? 덕진이는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어때? 피곤하지? 네. 그건 순영이도 마찬가지야. 순영이도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똑같이 피곤해. 둘 다 같이 피곤한데 왜 순영이만 밥을 해야 돼? 원래 여자가 밥하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순영이보다 덕진이가 더 피곤하면 순영이가 밥을 하면 되고. 근데 어느 날 순영이가 촬영이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피곤해. 그럼 그땐 어떻게 하면 되지? 당신 오늘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오늘은 내가 밥 할 테니까 당신 좀 쉬그러. 자, 이제 또 재밌게 놀자. 보니까 칠복이 할머니 덩실덩실 춤추고 다니지 않았어? 그랬지. 수? 다른 증상은 없었어요? 춤추면서 웃옷을 홀랑 벗어 던지더라고. 아니, 웃옷을 벗어요? 그러다가는 아랫도리까지 벗어 던지고서는 그냥 온 동네를 미친 듯이 뛰어다니더라고. 어느 날 옷을 안 벗는다 싶더니 그날로 죽었잖아. 에? 안 되겠다. 저거 죽지 않게 하려면은 옷부터 우리가 벗겨야 돼. 맞아. 벗겨야 돼. 언니. 어, 어머, 가만있어 봐. 응? 어머. 이건 뭐야? 아니, 이거 석류즙이잖아? 내가 먹어야지. 맞아, 언니가 먹어. 응? 어머. 아이고, 이거 그거 하나 너 혼자서 그냥 몰래 먹으려고 그래. 이런 생쇼를 다 하고 있냐? 아이고, 아이고. 너 그래, 그래. 그 먹으니까 그거 좋드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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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배달 안 시켰자, 너녀나! 아, 내 눈들 뜨면 지쳐 죽겠네.